안녕하세요. 말 많은 정명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날씨도 좋은데 밖에서 책 한 권 읽어보시면 어떨까요? 마임이라고 하면 뭐 움직임 전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거리에서 뭐 이렇게 동상처럼 서 있다던가 저글링을 하고 이렇게 광대의 모습과 클라운 마임이라는 것도 있고,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테크닉적으로 풀어가는 판토마임이라는 게 있고요. 네. 네. 아, 저한테요? 네. 명필아 굉장히 깜짝 놀랐을 텐데 몸과 또 그런 상상력으로 많은 것들을 작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와는 다른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?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하기도 해서 이번에 추천을 하게 되었고, 나한테 갑자기 왜 책 추천을 그렇게 하고 놀랐겠지만, 근래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추천해주면은 나도 같이 읽도록 할게. 그러면 우리는 공연장에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어. 이렇게 보니까 좀 더 반갑네요. 여기서 나올 것 같아서 동네라서. 네. 한 15년 전쯤에 홍대에서 공연을 앞뒤로 계속 같이 했었어요. 나중에 진짜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었는데, 그는 긴 한숨처럼 집을 나서며 이건 어느 소설에서 본 것 같군.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고요. 애벌레가 그냥 잠만 자다가 별로 희망이 없었는데 지나가던 나비를 보고 인내하고 견디고 노력해서 노란 나비처럼 같은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가는 책입니다. 좀 지쳐있거나 답답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. 나비가 없다면 이 세상의 꽃들은 곧 사라질 거야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. 새로운 도전을 하는, 할 수 있는 문구인 것 같아서. 제가 다음 추천할 분은 좋아서 하는 밴드의 조준호라는 분입니다. 준호 안녕. 요즘에 차에서 너의 노래를 많이 듣고 있는데, 그래서 가사도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있고,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는지 궁금해져서 추천을 하게 됐어요. 추천해주세요. 그는 긴 한숨처럼 집을 나서며 이건 어느 소설에서 본 것 같군. 우산이라도 하나 짚어야 하나. 아련한 빛에 미소를 지으며 하얀 소매에 외투를 입고 하나 박힌 안경을 쓴 채 조금 이상하고도 화려한 모습으로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며 오 나의 가련 하고도 찬란한 이 세상이여
그는 빈 건물들을 빠져나오며 어느 이웃의 현관을 지나쳤지. 음악이 커서 잠을 못 자겠다며 경고가 섞인 부탁을 했던 하얀 소매의 외투를 입고 아리하나 박힌 안경을 쓴 채 조금 이상하고도 화려한 모습으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오 나의 가련 하고도 찬란한 이 세상이여 너의 날개를 본 적 있는지 우리 비로 이렇게 낮은 걸어가도 아주 많은 것들 볼 수 있으니 그는 긴 한숨처럼 집을 나서며 이건 어느 소설에서 본 것 같고